재밌어요. 상상력도 많이 불러일으키고. 너무나 몰입하고 계속 그만 해든다 그만 아니면 저는 교육 방법으로는 좋고 최고의 오락이라 생각하죠. 비 와도 할 수 있고 눈이 와도 할 수 있는 게임에 있는 캐릭터들이 다 옛날 사람들이 익숙한 우리나라의 뭐 도깨비라든지 뭐 산신령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그쪽 사람들한테 익숙한 캐릭터를 다 가공을 하는 거지 뭐 대단한 새 아이디어를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노는 문화에서 아이디어 원천이 나온다는 게 그 아이디어의 원천이 어디냐고 그냥 할머니한테 들은 옛날 얘기라는 거죠.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구전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이제 거기 보면 항상 퀘스트를 떠난단 말이에요. 이제 그 RPG 이제 그 퀘스트를 가지고 뭐 가서 무슨 어려운 물건을 구해라. 그게 어디 나오냐? 예를 들어서 이아손의 그 전설이란 게 있어요. 옛날 고대 그리스에 이아손이 황금 양털을 찾아가지고 다녀요. 그 황금 양털을 짜면은 거기서 젊음의 묘약이 나온대요. 그래서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 황금 양털을 떠서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런 유형의 스토리를 갖다 우리가 퀘스트 스토리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뭔가 귀한 어떤 전설의 물건을 구하기 위해서 몇몇의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그런 문학 장르가 있었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지금의 거의 대부분의 롤플레잉 게임들도 퀘스트를 위주로 스토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런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공부했던 문학이 그냥 게임으로 옮겨온 거지 뭐 게임이란 게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사람들이 캐릭터를 발명하자 그래서 빵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이런 거죠. 게임이라는 게 인문학, 학문으로 치면 그 다음에 사회과학, 그 다음에 경영학, 그 다음에 디자인, 그 다음에 IT, 과학, 기술, 소프트웨어 이게 전부 다 융합된 결정체가 게임입니다. 프로게이머가 될래요? 또는 나는 게임 개발할래요? 이렇게 저 자기 장래 희망을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나는 게임을 개발하는 사람이 될래요? 그럴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게임 마케터, 뭐 게임 스토리 작가, 그 다음에 게임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 뭐 게임 퍼블리싱, 그거를 유통시키는 사람 다양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게임, 나중에 게임 개발하려고 그래가지고서 나는 공부하기 싫어요.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게임 개발을 하고 싶다, 게임계에서 내가 일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그 게임만 하면 뭘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부자든지 게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게임으로 다 모여요. 역사를 공부할 수도 있고 문학을 공부할 수도 있고 뭐 IT 전자공학이나 이런 걸 공부할 수도 있고 디자인을 공부해도 되고 경영학을 공부해도 되고 다양하니까 이제 컴퓨터에 보면은 조그만 그림들 이제 클릭하면은 프로그램이 뜨는 그 그림을 아이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콘이라는 단어가 원래 이제 우리가 영어로 뭐뭐 비슷하다 그럴 때 like something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like에서 L자를 따면은 ik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거랑 이제 관련이 있어요. 비슷하다는 뜻이 아이콘이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래 뭐였냐면 옛날에 저기 그리스나 터키 쪽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앞에 아무것도 안 놓고 기도를 하면 심심하잖아요 뭔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모시는 신 뭐 예수님이라든지 성모 마리아라든지 아니면 자기 동네에 어떤 유명한 옛날에 돌아가신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림을 놓고 그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이 판에 그려지는 그림이 실제 사람과 라이크하다, 닮았다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문화생활이었어요, 그 동네에서는. 하지만 이게 공학이라는 어떤 물을 만나게 되니까 아, 우리 동네는 기도를 할 때 자기가 모시는 그 신을 쫙 그림을 놓고 만약에 내가 감기가 걸렸다 그러면 감기를 낫게 해주는 사람은 이 사람이다. 그래서 그걸 뽑아가지고 여기다 놓고 기도를 하고 뭐 내가 입시를 앞뒀다 그러면 입시를 붙게 해주는 사람은 이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뽑아서 기도를 한다. 우리가 이거를 이콘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이 듣고 있다가 오 저거 괜찮은 생각이다. 우리도 그럼 컴퓨터에다가 쭉 그림을 띄워놓고 거기 뭐를 클릭하면은 그 프로그램이 뜨게 만들자. 그래서 이콘이 아이콘이 된 거란 말이죠. RPG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바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아바타라는 것이 이제 뭐 실리콘밸리에 가면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인도 사람들이 이제 기술에 굉장히 뛰어나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 일단 인도 종교 자체가 막 이렇게 수학적인 게 많아요. 아바타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이 인도는 수학을 잘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되게 길어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돈다고 보는데 이렇게 창조됐다가 번성하다가 퇴화해가지고 망했다가 다시 태어난대요 세상이.
근데 이게 세상이 태어났다 망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8억 년 정도가 걸리는데 이 8억 년 동안에 여러 사람들이 도를 깨달으면은 승천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열반의 세계라고 승천을 해가지고 이제 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인간들이 사는 걸 지켜보고 있으니까 자기는 깨달은 사람인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한테 뭔가를 좀 알려줄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미 육체가 없어지고 정신세계만 이렇게 떠돌고 있는 고귀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사람의 모양을 빌려가지고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아바타라고 불렀어요. 우리 인간의 세계가 신의 세계라면, 그죠? 이 3D 세계는 인간의 세계 같은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정신과 내가 되고 싶은 모습과 내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을 나를 대신해서 해주는 어떤 모양, 어떤 형상. 만지거나 건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해주는 이걸 갖다가 이제 아바타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인도 고전 신화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문학이라는 거를 너무 이제 거창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학 그러면 무슨 과목이 있는 것처럼. 뭐 국어가 있고, 영어가 있고, 수학이 있고, 사회탐구가 있고, 또 인문학이라는 게 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인문학은. 인문학은 뭐냐면은, 노는 거예요, 주로. 그래서 이제 그 노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유럽 아이들 같은 경우엔 인터넷이 잘 안 되고 케이블 TV가 많이 없기 때문에 주로 소설을 보면서 놀아요. 그래서 유럽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소설이라는 베이스를 다 가지고 있어요. 비슷한 소설을 읽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자기네끼리 소통을 하거나 어떤 게임 같은 걸 만들 때 그 소설에서 배운 스토리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미국 아이들은 그 당시 뭘 가지고 자랐느냐? 왜 실리콘밸리가 그렇게 위대한 장소가 됐냐면 실리콘밸리에 미국 사람이 사실 별로 없어요. 전 세계에서 인재를 갖다 스카우트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유럽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설을 보고 자란 애들이 실리콘밸리로 가요. 자기네 나라 소설을 보고 자란 애들. 그리고 저쪽에 예를 들어서 뭐 뉴욕 쪽에는 이제 뭐 뉴욕의 특수한 문화인 그래피티라든지 힙합에 능숙한 애들이 어렸을 때 그거 하면서 놀았던 애들이 실리콘밸리로 와요. 그리고 또 아시아 쪽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처럼 뭐 이렇게 게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만화책 읽고 이런 애들이 이제 와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섞어 놓으면은 여기서 이제 창의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인문학은 우리가 그냥 흔히 즐기는 놀이 문화가 인문학이다.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된다. 방에 들어가면은 들어가는 순간 무언가 초현실적인 공간으로 가는 것처럼 그 실내 분위기도 뭔가 좀 다르고 뭐 RPG 게임의 배경이 되는 것처럼 벽화도 좀 있고 들어가서 딱 몰입하면은 이제 새로운 세상에 들어왔는데 이게 게임이 또 한두 시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니까는 의자도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편하게 앉아가지고 다리 좀 뻗고 있는 그런 의자. 어른들을 위한 토탈 엔터테이너 숙박은 찜질방이에요. 근데 이게 중학생들한테는 아마 PC방일 것 같아. 일상생활도 게임이고 사실 컴퓨터 게임도 게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호이징가라는 저기 인류학자가 그 호모 루덴스라는 말로 게임의 틀로 우리의 삶을 설명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게임에는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특정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루어져요. 축구를 한다 그러면은 축구장이 있고요. 게임 시간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규칙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우리의 일상생활이 그렇잖아요. 학교를 다닌다는 건 뭐냐면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칙이라는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면 롤플레잉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 게임도 마찬가지로 컴퓨터에 장이 있고요. 그 안에서 규칙에 따라서 자기가 일을 하는 겁니다. 규칙은 다 똑같은데 그러면 왜 컴퓨터 게임이 더 재밌냐? 일상생활보다 컴퓨터 게임의 어떤 룰이 훨씬 단순하고 짧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일상생활에서 일상의 게임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즐거움이 굉장히 길다면 그 컴퓨터 안의 게임은 2, 3분 안에도 집중적으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게임 정말 재밌잖아요. 저도 이게 게임 좋아했습니다. 뭐 열심히는 하진 않는데 좋아했어요. 근데 게임은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얼마나 즐겁게 해줘요.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게 사실 많지 않잖아요. 이 게임이 날 즐겁게 해준다면 이 게임은 정말로 소중한 거죠, 나한테. 근데 게임은 너무나 많은 몰입을 요구해요. 집중을 요구한단 말이죠. 우리가
하루에 공부를 4시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은 기껏해야 90분이 안 될 거예요. 몰입이란 건 맞긴 말이잖아. 내가 딴 건 다 생각도 안 하고 거기만 빠져 있는 거예요. 주위 옆에서 밥 먹어라 소리도 잘 안 들리게 하는 것들. 근데 게임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해요. 근데 게임을 갖다가 한 시간 해버렸다.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4시간 공부를 하더라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90분밖에 없었는데 게임을 집중해서 60분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나머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여력은 30분밖에 안 남았던 거죠. 게임은 좋은 거지만 거기에서 자기가 정확히 컨트롤을 해야 돼요. 내가 게임의 주인인지 아니면 게임이 나의 주인인지를 잘 조절을 하지 않으면 게임에 빠질 수밖에 없죠. 흔히 마약은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마약은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게임은 그냥 보통 나의 즐거운 오락을 만들 건지 아니면 마약으로 만들 건지는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중독엔 분명히 금단 증상과 내성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끊으면은 계속 하고 싶어지고 내성이라는 건 똑같은 걸 하는데 강도가 증가되는 거죠. 아마 인터넷 과몰입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런 중독 증상은 물질 관련이 이제까지 많았거든요. 마약이라든가 무슨 이런 식으로. 근데 행동이 중독되는 현상이 예전에는 드물었다고 생각했었던 거죠. 근데 현대사회를 살다 보니까 이런 성적인 중독이라든가 인터넷 게임 중독은 다 행위 중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행동을 중독이라는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과몰입이라는 현상으로 보는 것이죠. 근데 몰입은 사실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근데 과몰입이라고 했을 때는 몰입이 지나치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이게 뭐든지 그게 중독이든 과몰입이든 그럼 이게 문제가 돼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 뭐냐. 알코올 중독인 그 환자들 전 치료하거든요. 근데 도박 중독도 있고 첫 번째 얘기는 다 비슷해요. 저는 그냥 술 애호가다. 이거 장난으로 좀 하는 거다. 다 내 아내가 문제다. 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애들한테 나의 그 도박하는 걸 잃는지 모르겠다. 근데 알고 보면 막 지판 채 잃고 말이죠. 막 이러면서도 계속 취미라고 얘기해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당장 끊을 수 있어서 자기는 알코올 그냥 뭐 애호가지. 뭐 내가 알코올 중독이냐 얘기하지만 못하거든요. 마찬가지 인터넷 중독도 내가 어떻게 중독됐는지 알으려면 아직까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많은 합리화를 하지만 못 끊는 거예요. 하루에 12시간 해요. 학교에 안 가고 싶어요. 즉 일상생활이나 이런 자신의 어떤 능력 자체가 어떤 행위 때문에 저하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저는 인터넷 중독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거는 어떤 굉장한 자아상의 팽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터넷 안에서는 학교에서는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존재더라도 인터넷의 어떤 그 인터랙티브한 상호작용적인 미니지라든가 이런 게임 안에서는 성주도 될 수 있고 기사도 될 수 있고 공주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대단한 어떤 존경을 받거든요. 거기서 리더가 되면 폭력적인 게임을 거듭 반복을 하잖아요. 그럼 청소년의 뇌에 영향을 미쳐요. 아주 심각한 인터넷 게임 중독은 결국 뇌의 특정 부위를 갖다가 망가뜨려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건 위험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적당히,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선에서 한 시간 미만 정도의 선에서 자기가 게임을 즐길 수 있다면 약간은 그걸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얻는, 정화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컨텐츠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을 쓰는 사람의 현명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나 아까도 말했다시피 아주 심각한 인터넷 중독은 결국 뇌를 망가뜨린다는 거.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가 아주 심하면 뇌가 망가지거든요. 어느 순간에 가면. 처음엔 안 그런데. 이런 거나 저는 똑같다고 보고요. 근데 그 점은 폭력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런 성인 그런 그 뭐 애로물 같은 거 있죠. 그것도 똑같아요. 거듭거듭 보면 그 애로물 속에 있는 장면만 생각이 나는 거죠. 말초적인 어떤 쾌락만. 그래서 이런 것들의 증상은 그 컨텐츠의 내용보다는 그것에 압도당하고 그것을 접촉하고 그것에 갖다가 집착하고 과몰입하고 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또 개인이 인터넷이라는 곳에서 쉽게 아주 빨리 접근 가능성이 가장 높잖아요. 수영? 자전거 하려봐요. 적어도 10분, 20분, 30분 옷 입고 샤워하고 뭐 기다리고 어디 찾고 뭐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잖아. 이거는 그냥 즉각적으로 가가지고 자기 쾌감을 느끼는 것이니까 더욱더 사람을 잡아당기는 것이죠. 그 인터넷 중독이 되는 친구들하고 스마트폰 중독이 되는 친구들은 좀 달라요. 인터넷 중독은 주로 그 남자 청소년들이 더 많이 되고요. 스마트폰 중독은 여자 청소년들이 더 많이 돼요. 당연히 스마트폰 중독은 좀 관계지향적인, 관계를 더 맺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들이 더 되는 경향이 있고요. 인터넷 중독은 그렇다기보다는 굉장히 감각 추구적인데 현실에선 적응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소심해 보이는 그런 친구들이 더 중독이 잘 되는 경향이 있죠. 게다가 이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이라는 것은 사회 환경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어요. 부모님이 맞벌이 하러 가시고 혼자서 집 지켜야 되는데 뭐 재밌는 일 있다고 시간 빨리 보내고 싶잖아요. 학원 가야 되지만 학원 가기 싫고, 이럴 때 그래도 좀 시간 빨리 보내는 게 뭐겠어요. 인터넷 게임이거든요. 네, 그런 식의 어떤 사회 환경적인 핵과 조카가 되고. 저도 어른일 때 이미 아빠인 상태에서도 스스로 절제를 못했어요. 제 경험에 따르면 선생님, 부모님과 함께 상의해보고 정 안 되면 정신과 의사하고 이야기해보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 그렇다고 게임 금지시켜야 돼, 뭐 그거는 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축구 정말 좋아하거든요. 축구 금지시켜야 돼 이런 말 아무도 안 하잖아요.